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건희라고 하고요. 현재 35세고 지금 회사에서 대물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 신입사원 때한 반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올해 이제 반년 정도에서 총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객관식은 사실 이제 제가 신입사원 때가 5년 전이니까요. 그때 준비하고 지금은 따로 객관식은 이제 경력이 차서 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준비한 거는 없고요. 2차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2차 공부를 할때 제일 중점을 뒀던 게 책을 이제 내용을 계속 줄여서 교재나 이제 공부한 내용을 한 권의 공책에다 담는 걸 이제 단권화라고 하는데 단권화를 좀 제일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량이 줄어들고, 분량이 줄어들면은 책을 여러 번 돌려서 볼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더 책을 또볼 수가 있어가지고, 네, 공부나 이제 시험에 굉장히 유리한 공부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직장하고 수험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퇴근하고 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요.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 보통 한 1.7배속 정도로 해서 그 강의를 듣는데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더 듣는데 이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돌려서 그 부분만 천천히 놓고 한번더 들어서 한번 들을 때 최대한 좀 많이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의는 거의 뭐한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 한 번에 문제풀이 한 번, 그리고 모의고사 한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시험장에도 이제 저는 모든 내용을 다한 권으로 추려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시험 직전에 한 과목을 다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 이제 뭐 담배 피러 가시거나 뭐 이제 직원들끼리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에 차라리 이제 그 시간 짬내가지고 책을 한 번이라도 이제 일독을 하시면은 예, 바로 직전에 봤던 문제는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은 잘쓸수 있으니까요. 예, 그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무 자격증이다 보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부 시간이 전업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짧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좀 난이도가 조금 더 내려가는 시험인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이고요. 수험 기간이 너무 짧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있는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스티비는 손해사정사 쪽 업계에서는 제일 인지도가 높은 네,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보험 강의를 추천을 할때 인스티비를 추천을 해서 그렇게 알고 듣게 됐고요. 이제 인스티비에서의 제가 볼때 제일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모의고사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이제 찝어가지고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시험에 내주셔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성적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선 얼굴을 한 번도 못 뵀는데, 인터넷으로만 줄곧 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두분 교수님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첨삭지도 해주시고 하신 덕분에 제가 이제 약했던 부분이 뭔지도 잘 알게 됐고, 덕분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험이 사실 실무 시험이다 보니까, 다들 아는 지식 수준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명심하셔서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해서 네, 다음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다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